우리나라에 올해 안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기관 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는 건데요. 오늘은 스튜어드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자면 이런 겁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의는요. 기관 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스튜어드라고 하는 단어는 서양 대저택에서 집안일을 맡아보는 집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영화 배트맨을 떠올려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영화 배트맨에는 집사 알프레드가 나오죠. 그런데 이 알프레드는 단순히 집사에서 벗어나서 배트맨에게 가장 큰 조력자이기도 하고요. 배트맨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그리고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조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도 기업들에게 투자해놓고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조력자 그리고 조언자의 역할을 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것이 바로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를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주주자본주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기관 투자가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보자라는 취지고요. 단 법적 강제성은 없는 연성 규범입니다. 자신들이 실제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세부적인 이행 방안은 이렇습니다. 기관 투자가,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가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자신들이 지켜나가야 할 7가지 원칙을 세우고 그 가운데 1, 3, 5번은 지키겠습니다. 혹은 2, 4, 6, 7번은 못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정을 하게 되고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이 원칙을 정해놓고 나중에 이것을 이행했는지 그 약속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관 투자가들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특히 이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가들은 우리가 돈을 직접 맡기는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가 돈을 맡기지 않게 될 것이고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라는 논리로 이 방침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였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재벌 기업들이 전횡을, 자기들 마음대로 전횡을 저지르게 됐고요. 결국 그 손해는 고스란히 소액 주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동시에 많이 나왔던 말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연금을 떠올려 보면요. 작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죠. 하지만 현재 돌이켜보면 누군가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 We'll be right back.